이번 시간에 챕터 14입니다. 건설 계약인데 얘는 뭐 챕터를 뭐 두 개로 쪼갤 그 정도 분량은 아니고 한 차시면 다 될 겁니다. 건설 회사의 회계 처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 회계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지, 정작 회계 처리가 시험에 나오진 않고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은 얘는 주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건설 회사의 매출, 매출원가, 매출 총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물론 이름은 계약 수익, 계약 원가, 계약 이익 이런 단어를 쓸 겁니다. 건설계약의 정의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설계약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행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가 있습니다. 건설에서는 여기죠. 이거 발주처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시공사가 일을 대신 받아서 대신 일을 해주고 돈 받는 이런 형태, 이걸 우리가 도급공사다라고 하거든요. 도급공사. 그래서 건설계약에서는 이 도급공사를 염두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들이 분양공사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직접 만들고 직접 판다. 아파트나 상가를 직접 만들고 직접 판다. 물론 하나 예시죠.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만든 다음에 분양시킨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상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제품의 성격. 재화잖아요. 재화니까 인도기준 쓴다. 인도기준. 다만 우리는 이거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양공사는 만들어서 파는 거니까 제품 파는 것이고, 재화는 인도기준. 도급공사는 뭐 하는 것이냐? 진행기준 쓰는 것이죠. 우리는 요거 공부하는 것이다. 그 왜 진행기준이냐? 시행사 일을 대신 해주고 돈 받는 것이잖아요. 남의 일을 대신 해주고 돈 받는 건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용역이기 때문에 진행기준 쓰겠다 이겁니다. 단일 자산의 건설이나 복수 자산의 건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도급공사 공부하는 거다. 정액계약이 있고 원가보상계약이 있는데, 정액계약은 또 뭐냐? 우리는 사실상 이게 우리 시험인가 나오는 것인데,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지 뭐. 여기 있으면 우리가 3년짜리 공사를 따냈다. 누가? 시공사인 우리가. 서로 이제 계약서에 협의한 것이지. 야 100억 이렇게. 100억의 공사를 따낸 겁니다. 그치, 시공사가 시행사한테 야 우리가 100억에 일 해줄게 라고 제안서 썼겠지. 많은 시공사가 제안서 썼겠죠. 그래서 시행사가 딱 보고 야 요 회사가 가장 싸게 해준다네, 그래서 요 회사랑 같이 하자. 요게 정액계약이잖아요.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사전적으로. 근데 웃긴 거 뭡니까? 만약에 이제 계약에 100억을 따냈어. 근데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막 전쟁 나고 해서 뭐 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그러면 120억 공사비고 120억의 공사비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100억을 돈을 버는데 120억 공사비 나가는 거야. 20억 손해보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보상 계약은 뭐냐? 이것은 뭡니까? 원가에다가 마진을 붙이는 거지. 플러스 마진율 붙여서 이제 수익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계약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이제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냐면은, 이건 흔치 않은 경우지만 주식회사 한화 있죠. 한화, 한국화약의 줄임말이잖아요. 물론 지금 뭐 하나는 뭐 이것저것 다 하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걔네들이 무기 이런 것도 만들잖아요. 무기를 만들어서 정부한테 파는 거지. 물론 정부에서 야 무기 하나 만들어 달라 의뢰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에서 무기 만들고 원가가 100억 들었다, 거기다가 마진 붙여서 야 적어도 10% 벌어야지 해서 수익은 110억 이렇게 해서 사후적으로 계약금액 정해지는 거고, 절대로 손해보고 장사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것이 원가보상계약이다. 다만 우리 계산문제는 100% 정액계약 쪽만 나온다. 예, 계약수익, 그것이 매출입니다. 계약원가 빼서 계약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매출원가, 매출 총 이익입니다. 걔네들은 매출, 매출원가, 매출 총액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정식 용어는 계약 수익, 계약 원가, 계약 이익입니다. 그럼 걔네들이 누굽니까? 건설사요. 건설사. 그래서 요 계약 수익은 어떻게? 바이 진행률. 용역은 진행 기준이기 때문에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 것이죠. 진행을 측정해서 수익을 쪼개서 인식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수주했을 때다 수익을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 완료될 때 수익을 다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쪼개가지고 백억 곱하기 진행률 30%에서 매출 35 이런 식으로 쪼개서 실시간으로 다 수익을 인식하겠다. 진행률 측정 방법은 산출법, 투입법에 따라 측정된다. 우리가 건설 계약 공부하기 전에 수익도 공부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익숙한 것이죠. 다 봤던 문장입니다. 산출법, 예시로 쓰면 뭐 이런 거겠죠. 야, 100층을 완성하는 게 우리 목표야. 지금까지 40층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40% 이렇게 하는 게뭐 산출법의 하나 예시겠죠.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 용역의 나머지 부분의 가치와 비교해서 지금까지 이전한, 지금까지 제공한 재화 용역을 고객한테 주는 가치에 직접 측정해 기초에서 수익 측정한다 해서 먼저 있었던 그 문장이 뭡니까? 약속한 재화 용역의 가치가 100층. 지금까지 고객님한테 제공한, 지금까지 시행사한테 제공한 재화 용역의 가치는 40층. 그래서 40%가 진행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산출법의 하나 예시겠죠. 투입법은 뭐 비용 베이스도 되고 시간 베이스도 되고 투입 물량도 되고 뭐다 다양할 텐데 요 금액 베이스가 가장 흔한 것이다 이건데. 전체 공사비가 100억이 예상이 된다. 지금까지 30억이 투입이 됐다 이겁니다. 100억 예상 중에서 30억이 예상됐다. 그럼 뭐 진행률 30% 이렇게 해서 뭐 그것이 뭐 100시간 중에 30시간 될 수도 있고 금액이 될 수도 있고 100kg 중에 뭐 30kg 될 수도 있고 해서 뭐 다양한 투입법이 있다. 총 투입물 대비 지금까지 투입한 거 비교해서 전체 투입물 예상 지분에 실제 투입물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산출법이 아니라 투입법이다. 이거 갖고 낸다면은 뭐 산출법만 가능하다. 틀린 것이죠? 투입법도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섞어냈을 때 문장을 구분하시면 되겠다. 만약에 산출법, 투입법 쪽의 방법으로 진행률을 산정할 수 없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한다고요. 이것이 한도다라는 것이죠. 한도.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 수익을 측정한다. 그래서 수익은 발생 원가를 넘어설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절대로 이익이 날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행을 모르기 때문에 야, 이익 나서는 안 돼. 발생 원가가 비용인데 그 수익이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익 날수 없게끔 해서 보수적으로 기준서를 만든 것이고 계약 원가는 매출 원가겠죠. 그래서 계약 수익이 매출이고 계약 원가가 매출 원가라고요.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약을 완료한 시점까지 건설 기간 동안에 인식한 원가의 총액이다 해서 공사 원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출 원가가 이거잖아요. 매출 원가 뜻이 뭡니까?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고 지금 우린 건설 현장에 있잖아요. 건설사라고요. 건설사. 그래서 계약 원가는 공사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비도 이거 공통비는 간접비잖아요. 우리 뭐 제조원가 3요소 할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이런 말 하듯이 직접비뿐만 아니라 간접비도 당연히 제조원가를 구성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직접비 할거 없이 간접비도 다 공사하고 직접 관련돼 있으면 전부 다싹다 계약원가, 매출원가를 구성한다는 것이죠. 직접비, 간접비 뜻은 아니잖아. 직접비는 제품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통비는 제품별로 구분이 불가능하다. 해서 이거는 공사마다 구분이 가능한 직접비고 공사마다 구분할 수 없는 공통비. 예를 들어서 뭐 포크레인이 있다. 포크레인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어. 근데 이 포크레인은 A 공사에만 쓰는 게 아니라 B 공사, C 공사 다 공통으로 쓰이잖아요. 그 포크레인 감가상각비는 뿌려줘야 되겠지 각각에. 그게 계약 공통가의 뭐 하나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발주자한테 청구 가능하다. 발주자가 시행사한테, 시공사에 우리가 발주자한테 청구 가능한 어떤 비용이 있대. 이 공사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공사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이제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 직접 관련된 원가,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뒤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관련된 원가 있는데 여기서는 요 박스는 그래도 나올 수 있는데 뒤에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 공사비다라는 거잖아요. 공사하고 어쨌든 다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인데 다 보면 이제 건설, 뭐 현장. 이런 단어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뭐 건설, 뭐 현장, 뭐 생산, 건설, 뭐 설계, 기술,
뭐 복구 보증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단어가 뭐 딱 건설 현장 느낌이 들잖아. 뭐 건설 현장, 그래서 뭐 설계 보증 공사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공사비를 구성할 수 있다. 뭐 인건비 발생할 수 있고 재료비 발생할 수 있고 감가사비, 뭐 포크레인 감가사비 같은 거, 뭐 운반비도 발생하겠지. 그래서 건설 장비, 뭐 임차료, 그래서 설계, 기술 지원 원가. 그다음에 하자 보수비, 마지막 두 개는 좀 말이 어렵죠. 하자 보수비, 하자 보수비가 이겁니다. 공사 완공 이후에 무상 AS를 하자 보수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테리어를 했다, 올수리 했어. 그럼 뭐 몇천만 원에서 뭐 1억 정도 든다 치고, 그럼 이제 집을 월수리 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도 다 인테리어 업자한테, 야 너 이제 수리 다 끝났지?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부르면 꼭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서로 약정을 쓰는 거죠. 공사 끝났다고 다 끝이 아니라 뭔가 하자가 있으면 또 이제 부르면 와야 되는 또 그런 귀찮음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더 약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하자 보수에 대해서 하자 보수비도 다 당연히 공사랑 관련돼 있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현장 건설 공사 이런 단어에 들어갔고, 제3자의 보상금 청구는 이제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뭐 재건축 아파트다 이겁니다. 재건축 아파트. 그럼 이제 건설사에서 언제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 서로 약정을 했는데, 건설사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자재비가 뭐 많이 들고 뭐 화물 연대가 파업하고 뭐 등등 핑계를 대면서, 야 니네들이 얘기했던 그 날짜까지 공사 다 못 끝낸다. 그러면 조합 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야 그래? 돈 내놔 이런 얘기. 서로 물론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럼 건설사가 이제 보상금을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쨌든 다 공사 원가를 다 구성하는 하나의 항목이다라는 겁니다. 돈 달라고 이제 청구하고 건설사에서 이제 그런 것 보상금이 또 나가는 거겠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제때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은 그렇게 해서 또 보상금을 다 또 지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중요하지 않다. 공통비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보험료인데 건설회사 자체가 든 보험료입니다. 그 각각의 이제 공사에다가 이제 뿌려줘야 되겠죠. 건설 회사 전체. 왜냐하면 이 공사하고 직접 관련된 보험료가 아니라 이 보험료가 이 공사하고 관련 없는 그냥 건설사의 보험료라면 당연히 뿌려줘야 되겠지. 특정 계약, 특정 공사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설계비 등등도 이런 것이 관련이 있으면 직접비인데 관련이 없으니까 공통비잖아요. 세 번째는 뭐 대놓고 간접비고 공통비고 차입원과 자본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거는 차입원과 자본 알고 있잖아요. 이자비용을 자산 처리하는 거. 아무튼 그 이자비용. 그래서 공사할 때 너네가 차입할 거 아니냐. 차입하면 이자비용 발생하잖아. 그 이자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자산 처리하는 것이 차입원과 자본화인데, 어쨌든 요 이자비용도 궁극적으로 다 공사비하고 관련된 것이고. 역시 발주자한테 청구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뭐 볼 거 없고요. 이건 참 내기가 좋습니다. 다음 중 계약원과 제외 항목이 아닌 것은 해서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 내기가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계약의 보상이 명시되지 않다. 세 번째도 보상이 명시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발생했는데 계약에 이런 게 보상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비용 발생했는데 계약 시행사한테 청구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사하고 이거는 공사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대놓고 판매비 관리비잖아. 우리가 지금 계약원가가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이번은 판관비니까 탈락이고, 특정 계약에 사용하지 않는 유효 생산설비나 건설장비 감가사비다. 그래서 이 계약, 이 공사에 사용되지 않는 감가사비, 당연히 이 감가사비 여기다 뿌려주면 안 되겠지. 포크레인은 감가사업비가 있는데 ABC 공사에는 사용됐지 D 공사에는 사용이 안 될 거야. 그 D 공사에는 배분하면 안 되겠잖아요. 뭐 그런 거. 하여튼 계약이라는 게 지금 공사예요. 예, 2번을 제외하고는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 다 있다. 아, 계약 체결 전 발생 비용은 대표적인 게 수주비입니다. 수주비가 뭐냐면은 건설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시행사들이 다 제안서 쓰고 막 돈을 쓰잖아요. 영업도 할 것이고 제안서 쓸 때 여러 가지 비용도 발생할 거고 뭐 급여도 발생할 거고 여러 가지 비용. 하여튼 이 일감을 따내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겁니다.
고객 계약을 따내기 전에 발생한 비용 수지비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 첫 번째 계약 원가는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최종 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이 기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하며, 이거 뭐 공사비 말하는 거잖아요. 착공부터 완공까지 발생한 비용, 공사비,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 전 발생 비용 또한 계약 원가, 또 매출 원가를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 고객한테 명백하게 청구할 수 있는 수지비다라고 보시죠. 역시나 수지비인데, 고객한테 이 수지비를 청구할 수 있대. 고객은 시행사죠, 그렇죠? 시행사 발주처고 우리는 기업입니다. 시공사. 그래서 이제 수지비가 발생했는데 시행사한테 청구 가능하대. 그럼 이건 공사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급 계약 원가에서 자산 먼저 발생한 계약 원가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동안 계약 원가를 인식한다. 그래서 요금이 만약에 100억이다. 이거 이제 선급 비용 중에 하나의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계약 원가인데 미리 발생한 계약 원가고, 이것이 진행률에 따라서 계약 원가로 바뀐다. 참고입니다. 참고. 이거는 진행률에 따라서 바이 진행률에 따라서. 어차피 이런 것이 회계 기준서에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재에 뭐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